두이부치를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두이부치. 아주 잘했어요. 그럼 너의 이름은 뭐야? 라고는 어떻게 말해? 你叫什么名字? 그럼 그 문장에서 이름이란 단어는 어떤 거야? 문장에서 이름이란 단어는 名字입니다. 名字. 정리해볼게요. 어제 배운 표현 복습 얼마예요? 多少钱? 多少钱? 내 이름은 뭐야? 我的名字是什么? 我的名字是什么?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챗GPT로 영어와 중국어 공부를 해봤거든요. 요즘 영상이나 이런데 챗GPT로 외국어 공부하는 콘텐츠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챗GPT 플러스 모델이 매달 $20 하면 한화로 한 27,000원 정도 하거든요. 비싸잖아요. 근데 정말 돈값 제대로 할까요? 전화영어나 영어학원을 정말 이 챗GPT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의 중국어와 영어 실력을 낱낱하게 까보겠습니다. 중국어는요, 정말 미아오 정도만 하는 완전 초급 수준이고요. 영어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봤자 제가 15년 전에 영문학과 졸업하고 그때 이후로는 1년에 며칠 정도 하는 해외여행에서만 써봤기 때문에 솔직히 영어는 거의 다 까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뜨문뜨문 할 수 있고 레스토랑에서 주문,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정도? 이런 제가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야근하다가 혹은 점심시간에 정말 틈틈이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외국어를 한번 연습해봤는데요. 과연 어떨지 챗GPT로 외국어 공부하는 꿀팁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는 막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할 자신 없었고요. 사실 영어도 제가 외국계 회사 취업할 것도 아니고 해외로 된 뭐 논문을 읽을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걸 할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출장 가거나 해외여행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일단 공부를 위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짜볼게요. 일단 챗GPT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분씩 영어 공부하는 커리큘럼을 짜달라고 할 건데요. 이때 나의 영어 수준이나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내가 공부할 기간과 하루 공부할 시간 등을 상세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더 좋은 커리큘럼을 짜줄 거예요. 일단 챗GPT 창을 열고 여기 채팅창 옆쪽에 이 헤드폰 모양의 아이콘 있죠? 이걸 눌러서 대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나는 해외 출장 혹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내 영어 수준은 외국에 나가면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많아. 너랑 하루에 10분씩 대화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줘. 물론이죠.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분씩 연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드릴게요. 주제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가 한번 챗GPT가 짜준 일주일 커리큘럼을 한번 텍스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1일차 자기소개와 기본 인사, 2일차 공항과 비행기, 뭐 3일차 호텔 체크인과 시설 이용, 4일차 뭐 식당에서의 대화, 길목계 교통수단 이동, 뭐 쇼핑과 물건 구입, 7일차 관광과 여가활동. 어때요? 이 정도면 일주일에서 해외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약간 서바이벌 영어 정도로는 충분해 보이는 커리큘럼 아닌가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대화를 한번 시작할 건데요. 제가 지금 너무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이랑 챗GPT로 영어로 대화해도 약간 떨리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 1이 자기소개와 기본 인사잖아요. 자기소개에서 해외에 갈 일 있나? 솔직히 저는 지금 2일차 공항과 비행기랑 그리고 호텔 체크인과 시설 이용, 요게 진짜 필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냥 스킵하면 돼요. 그럼 챗GPT한테 2일차부터 시작해보려고 얘기할게요. 수업 2일차엔 공항 및 호텔 체크인에서 필요한 표현을 익혀볼 거야. 먼저 공항 체크인 상황을 설정해보자. 지금부터 너는 공항 직원이야? 영어로 질문을 해줄래? 내가 답변을 해볼게. 만약에 내 표현 중에 어색한 게 있으면 더 좋은 표현으로 고쳐줘. 좋아요. 공항 체크인 상황을 시작해봅시다. 제가 공항 직원 역할을 할게요.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passport and ticket, please? Sure, Liz. This is my passport. Thank you. Where are you flying to today? 이제 답변해보세요. I'm going to United States. 좋아요. 더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I'm flying to the United States. 라고 할 수 있어요. Great. Do you have any bags to check in? 이제 답변해보세요. Yes, I have one luggage to check in. 네, 좋은 시도입니다. 영어로는 yes. I have one bag to check in. 라고 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Thank you. Here is your boarding pass.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항에서 나는 창가 자리를 앉고 싶어. 이런 거 요청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말을 끊고 얘한테 다시 말해보세요. 공항에서 나는 창가 자리를 원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항에서 창가 자리를 원한다고 말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would like a window seat, please. I would like a window seat. 또는 더 간단하게
Can I have a window seat, please? Can I have a window seat? 라고 하시면 됩니다. I would like to window seat, please.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가까웠어요. 정확한 표현은 I would like a window seat, please. I would like a window seat.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다시 공항 상황을 이어. 투가 안 필요하다고 나의 지금 문법에 잘못된 점을 짚어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표현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말을 하고 내 표현이 자연스러웠어? 더 나은 표현이 있으면 알려줘 라거나 혹은 얘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겠어. 그럼 너무 어려워. 다시 한번 말해줘.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한글로 말해도 이 챗GPT가 충분히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냥 X를 누르고 저처럼 그냥 말 끊고 바로 채팅창에 있는 거를 그냥 확인해 주셔도 돼요. 보세요. 아까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채팅창에서 확인하면서 아, Do you have any liquid electronics or metal object in your bag?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시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챗GPT랑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궁금한 거 그냥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솔직히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야, 이혜민 에디터님 영어 진짜 못하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진짜 편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영어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전화 영어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누가 영어로 뭘 물어봤을 때 진짜 당황해서 머리가 새하얀 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챗GPT는 내가 아무리 무식한 걸 물어봐도 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I would 같은 건 언제 쓰면 좋아? I would 같은 표현은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정중하게 말하고 싶다면 I would like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레스토랑에서도 I would like pasta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레스토랑에서 I would like를 사용하면 아주 정중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주문할 때. 예를 들어 I would like the pasta,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 플리즈까지 붙여야 되나? 매우 예의 바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아무렇게나 그냥 눌러서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만 저처럼 규칙적으로 수업을 하실 생각이라면 다음 날에도 새로운 채팅창에서 공부를 시작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대화 목록을 보면은 여기 Weekly English Conversation Plan 이게 아까 제가 일주일 커리큘럼 만든 그 채팅창이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다음 날에도 수업을 이어나가면 얘가 나의 영어 수준과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기억해서 훨씬 더 저의 면밀하게 튜터가 되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이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수업을 했으면 저는 수업 마지막에 항상 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 줄래? 물론이죠. 오늘 배운 표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 배운 표현들을 이렇게 채팅창에서 쭉 한번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개꿀이에요. 사실 언어는 복습이 진짜 중요해서 그날은 다 아는 것 같다고 다음날이 되면 정말 새까맣게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배운 표현 복습해 줄래?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업이 끝날 때 오늘 배운 표현을 정리해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업한 내용을 정리해주니까 이거를 뭐 복사를 해서 어딘가에 메모장에 적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스크린샷을 해서 따로 모아두면 이걸 나중에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따로 노트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그날의 수업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여러분, 챗GPT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게 만능이고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영어랑 중국어를 같이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영어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좀 얘한테 물어보는 게 수월했는데 정말 중국어 같은 경우는 진짜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진짜 쉬운 표현을 알려주고 아무리 천천히 말해달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내가 중국어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으니까 정말 하나도 알아듣질 못하겠더라고요. 이 챗GPT 하는 음성 대화의 경우는 챗GPT가 하는 대답을 음성으로 말해주는 거라 발음이나 의미 같은 단어도 그냥 같이 읽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쩔 때 더 헷갈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쩔 때는 X를 눌러서 음성 대화를 멈춰버리고 그냥 얘가 해준 텍스트로 된 답변을 확인하는 게 이렇게 발음과 의미 같은 게 한눈에도 잘 보이니까 이해하기 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챗GPT하는 음성 대화의 경우는 텍스트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챗GPT와 주고받는 대화 상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만약에 텍스트도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외국어를 익히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챗GPT랑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말을 자르고 텍스트를 그냥 확인해버리는 일도 되게 잦았습니다. 게다가 이 챗GPT 오류도 정말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 정도가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써서 그런지
정말 끊기는 현상이 너무너무너무 자주 발생했어요. 막 진짜 렉 걸리고 막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 그럴 때는 정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수업을 종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챗GPT로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점은요, 챗GPT로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모르는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매일 정말 짧게 외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 언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약간 정해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전화 영어 대신 시도해보는 걸로는 이 챗GPT가 충분한 대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며칠간 배운 중국어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도샤오첸 워슈 한국어런 지지아오셔머밍즈. 아, 이게 지지아오셔머밍즈. 네, 이 정도예요. 만약에 오늘 저의 영상을 보고 아, 괜찮은데? 나도 한번 챗GPT 유료 결제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챗GPT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법을 들고 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짜이첸! 이게 다예요. 근데 중국어 너무 못하더라고. 나 너무 창피하고. 여러분, 인공지능한테 창피함 느껴봤어요? 좌절감 느껴봤어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짜이첸!